굉장히 은밀하고 개인적인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게 뭔지 알려! 매일 태어나는 새로운 것들로 오늘도 세상은 풍성해진다. 은젤의 체험 리뷰 로그, 뷰잉 로그. 저 외출할 거예요. 좋은 데 있거든요. 어딘지는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조카가 생겼어요. 제 여동생이 아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아기용품을 거의 안 사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장난감 같은 거 거의 안 살 거래요. 왜냐면 아기들이 금방금방 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변덕 금방 질려하기 때문에 장난감 같은 거 사줘봤자 잠깐 가지고 놀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마침 제 동생한테도 알려주고 싶은 꿀팁을 알게 돼서 젤리들한테도 공유해 주려고요. 저는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애인도 없는데요? 어디 가는지나 말하시죠. 일단 들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공유허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이죠? 장난감 도서관. 다양한 장난감을 두루두루 잠깐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지금 어디서 보유하고 있는지 사이트 통해서 미리 체크한 후에 무료로 대여하셔서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돌려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사니까 제가 뭐 공구가 필요하면 관리실에서 대여를 해줘요. 근데 많은 자취생 분들은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서 생활을 하시고 그럴 때 이제 뭐 전동 드릴이 필요하다거나 니퍼가 필요하다거나 그렇게 한 번 쓰고 말 공구가 필요할 때 돈을 주고 사기가 참 이게 돈이 아깝단 말이죠. 사도 1년에 몇 번 쓸까 말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유허브에 보면 공구 대여소가 있죠?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공구 대여소를 검색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서 쓰고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는 한데 쓰고는 싶은데 사기는 애매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는 공유하자, 서로 윈윈하자, 이게 공유허브의 취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갈 곳은 어디냐 하면 제로 웨이스트 샵 보이시나요? 쓰레기 제로를 추구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 중에 한 곳을 가볼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은 쓰레기를 많이 만들면서 사는 사람인데 딱 하나, 제가 무려 5년 동안 쓰레기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고 쓰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굉장히 은밀하고 개인적인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게 뭔지 알려! 줄까 말까? 가보죠. 일단 출발하기 전에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기업의 앱을 사용하면서 가볼 겁니다. 우리 집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이 놀고 있는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에 잠시 빌려주겠다, 그런 취지의 앱이죠. 훨씬 저렴한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하죠. 제가 오늘 방문할 상점은 알맹 상점인데 바로 근처에는 없고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공유 주차장이 있어서 여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가봅니다. 간판 보이시나요? 간판이 굉장히 작아서 유심히 찾아야 보이더라고요. 알맹 상점은 이름 그대로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와라 를 모토로 하는 자원 순환 상점이에요. 일회용 쓰레기는 지양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 마스크를 팔고 있죠. 저는 평소에 빨대를 정말 많이 사용해서 안 그래도 좀 줄여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빨대를 종류별로 판매하고 있어요. 와, 플라스틱 칫솔이 500년이나 썩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이 무지개 칫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 칫솔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마침 고무장갑도 샀어야 하는데 포장지 없는 고무장갑 너무 좋네요. 두 켤레 집어봅니다. 제가 망원동 알맹 상점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 면생리대 때문입니다. 생리대, 어쩐지 말하기 민망한 단어지만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보도록 해요. 저는 면생리대를 사용한 지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자원 순환에 관심이 있어서는 전혀 아니고 그냥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5년 전만 해도 면생리대가 진짜 소수만 사용하던 제품이라 궁금했어요. 근데 써보고 너무 놀란 거죠. 생리를 하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줄 알았던 피부 쓸림 그런 거 없고요. 무엇보다 생리통이 확 줄어든
거예요. 아니 피부 슬림이야 그렇다 치고 생리통이랑도 생리대가 연관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한때 막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일회용 생리대가 내 몸에 정말 안 좋았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놀라워서 주변에 이 획기적인 발견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일하는 장소나 시간이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출퇴근하는 회사원분들은 일회용 생리대는 중간에 갈고 버리면 되는데 면생리대는 챙겨왔다가 나중에 빨아야 되니까 요게 조금 번거로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 친구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했는데도 당시만 해도 바로 면생리대로 갈아타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거든요. 사실 면의 흡수율 자체가 일회용 생리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덜 자주 갈아도 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케이스에도 빨래 방법이 나와 있는데 물에 담가뒀다가 쫙 빠지면 나중에 조물조물조물 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진짜 게으름의 아이콘인데 잘 빨아가며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번거로움보다 제가 느끼는 장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저는 다시 일회용 생리대로는 못 돌아갈 것 같거든요. 어쨌든 원래 사용하던 면생리대 개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라 알맹상점에서 이렇게 더 구매를 해봅니다. 가방 하실 때 있으세요? 가방에 넣어가면 돼요. 네.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를 모아서 자원순환을 하고 있어요. 네. 쓰레기를 가지고 오시면 커피하고 전뚜껑으로 만든 제품 소장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원이 순환되는 거예요. 다 찍으면 대나무 시술이나 두루머리 휴지 같은 리워드 선물을 드리니까 놀러 오실 때 쓰레기 가지고 오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제가 알맹상점에 갔을 때 실제로 이제 쓰레기를 챙겨서 알맹상점에 오셔서 도장을 받는 분이 계시다는 게 저는 되게 저런 일이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구나, 누군가는 일상적으로 자원순환을 그거를 재미있는 취미생활처럼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찾아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이 굉장히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지나가다가 간판만 보고 우연히 들어가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저 알맹상점을 알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입소문이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이 공유허브 자원순환 영상을 찍게 되면서 제로웨이스트 카페, 제로웨이스트 상점 이런 곳들이 있다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미 몇몇 분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사용하는 일상용품을 자원순환이라는 가치까지 함께 지켜가면서 실천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 저도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고 쓰고 또 혹시 내가 넘치게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공유를 통해서 나는 소소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은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누리고 미니멀 라이프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에 서울시 공유허브는 정말 유용한 정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서 공유보다는 자원순환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은 왜냐면은 공유보다는 사유,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게 마련이고 또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알맹상점에서 보셨던 것처럼 샤프심, 펜세 이런 걸 누가 소유욕을 가지면서 써요? 고무장갑, 포장지 이거 누가 갖고 싶어요? 불필요한 걸 줄임으로써 오히려 내가 진짜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원순환이 그런 데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원순환의 방법을 몰라서 선택지가 많이 없어서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을 뿐이죠. 좀 더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자원순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 했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오늘 영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또 저 쉬는 날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로웨이스트 카페 도장 깨기를 한번 해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특히 공유 기업 단체에 정말 많은 기업 단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남는 공간이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거나 재능을 공유하거나 양질의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기업 단체들이 있으니까 젤리 여러분 공유허브 꼭 방문하셔서 공구대여소, 장난감 도서관, 공유기업 단체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샵까지 알면 나한테 무조건 득이 되는 이 정보들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공유허브, 자원순환, 제로 웨이스트 널리 알려지고 실천되면 좋겠습니다.